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심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두근거림, 심방세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김민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네.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 심방세동, 점점 많은 분들이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방세동이라고 하면 이름부터 뭔가 굉장히 낯설어요. 도대체 이거 어떤 질환인가요? 네,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심장의 일부분인 심방이라고 하는 곳이 부들부들 떨리기만 하고 제대로 수축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부정맥 중에서는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부정맥이고요. 정상적으로 심장이 규칙적으로 수축을 해서 1분에 60에서 100개 정도 뛰는 게 정상인데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들은 심방이 분당 400에서 600개 정도로 빠르게 부르르 떨면서 심실도 불규칙하게 뛰게 됩니다. 분당 400에서 600회요. 와, 이렇게 심장이 빠르게 뛰면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장 두근거림 외에 그러면 혹시 또 다른 증상은 없을까요? 두근거림이 심방세동의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흉부 불편감, 호흡곤란, 무기력감,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분에서 수시간 단위로 일시적으로 심방세동이 지나가다가 병이 진행하면서 하루 종일 심방세동인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시적일 때를 발작성 심방세동이라 부르고 7일 이상 지속되는 심방세동을 지속성 심방세동이라 부르게 됩니다. 지속성 심방세동이 되면 수개월 이상 지속되다 보면 몸이 심방세동에 적응하여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24시간 내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대체 왜 이런 심방세동이 생기는 건가요? 네, 예전에는 류마티스 판막질환이라고 해서 판막이 망가지면서 심장이 나빠지는 원인이 중요했지만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면서 그런 건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 중요한 원인은 다른 나라와 똑같이 노화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고혈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방세동 환자 평균 연령이 71.5세 정도입니다. 63% 이상 대부분이 70세 이상에서 진단됩니다. 평균 71.5세. 그러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특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너무 이게 오래 지속돼서 몸이 적응하면 그걸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할 것 같아요. 심방세동, 그러면 진단 어떻게 되나요? 네, 심방세동 진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전도 검사입니다. 심전도 검사란 몸에 전극을 붙이고 심장의 전기적 신호를 보므로써 심장 맥박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있을 때만 심방세동이고 증상이 없을 때는 정상 맥박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심전도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방세동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을 잘 들으시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들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술고래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술을 좋아하고 즐기는데요. 최근에 회식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차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잠시 그러다가 말아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회사 상사가 심장 두근거림으로 시술을 받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와, 걱정이 되더라고요.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술을 좋아하는 사람, 심방세동에 대한 주의가 더 필요한 건가요, 선생님? 예, 우리나라에서 심방세동이 없는 977만 명을 대상으로 술 마신 횟수와 심방세동 진단 여부를 조사했더니 잦은 음주가 심방세동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마신 사람보다 매일 술을 마신 사람은 심방세동 위험이 40% 더 높았습니다. 폭음도 심방세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만 술을 마시는 빈도가 잦은 것이 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네, 폭음도 물론 안 좋지만 자주 마시는 게 가장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러면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합병증 같은 게 혹시 없을까요? 심방세동의 가장 무서운 점은 뇌경색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심방이 불규칙하게 뛰게 되면 효과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들부들 떨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좌심방에 달려있는 좌심방이라는 곳에서 혈류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전이 생길 수 있고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으로 날아가 버리면 뇌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심방세동이 만성화되면 심실의 수축 기능이 떨어져 심장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심장 떨림으로 인해서 뇌경색이 올 수 있다. 아, 이건 굉장히 무서운데요. 제때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더 큰 병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경색, 뇌졸중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네, 심방세동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뇌경색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를 묽게 만드는 약물인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모든 심방세동 환자가 항응고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나이, 성별, 고혈압, 당뇨 등의 위험인자를 평가하여 고위험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항응고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항응고 치료를 하게 될 경우 출혈성 경향이 생기게 되므로 외상에 주의해야 하고 출혈 가능성이 있는 시술 혹은 수술이 예정된 경우에는 의사에게 꼭 항응고제 복용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심방세동이 있는 심장을 정상 리듬으로 돌리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항부정맥제를 먼저 복용해 보시고 항부정맥제를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심방세동이 지속될 경우에는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술에는 전극도자 절제술과 냉동풍선 절제술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극도자 절제술은 지름이 3.5mm 내외인 전극도자를 이용해서 심방의 특정 부위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시술입니다. 냉동풍선 절제술은 28mm의 냉동풍선을 이용해서 폐정맥의 연결 부위를 냉각시키는 시술입니다. 네, 심장에 대한 시술, 생각만 해도 조금 겁이 나는데 이렇게 시술하고 나서 잘 그게 유지가 돼야 될 텐데 혹시 재발하거나 그러나요? 심방세동은 피부 노화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부정맥제와 비슷하게 좋은 로션을 발라주고 심방세동 시술과 비슷하게 피부 레이저 치료를 해주어도 결국 피부 노화는 진행하듯이 심방세동도 결국에는 노화와 더불어 재발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주시죠. 심방세동으로 치매가 유발될 수도 있다. 심방세동과 치매. 아까 저희 뇌졸중, 뇌경색 이런 얘기했거든요. 느낌이 왔습니다. 이거 정답 5입니다. 정답은 5 맞습니다. 미세한 혈전이 반복적으로 뇌혈관으로 날아가다 보면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를 유발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 기억해야겠네요. 다음 문제 주시죠. 갑상선 항진증으로 약을 오래 먹으면 심방세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갑상선 항진증 약과 심방세동. 아,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정답 X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갑상선 항진증도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 질환 중 하나입니다. 다행인 것은 갑상선 항진증으로 인한 심방세동의 경우 갑상선 항진증이 잘 치료되면 심방세동도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심방세동 더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심방세동도 비만과 연관성이 있다. 비만과 심방세동. 사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정답 5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비만과 심방세동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비만하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과 고혈압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돼서 비만 환자에서 심방세동이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만을 조절하면 심방세동이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TV닥터 처방전,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와 함께 심방세동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근거림의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심전도 검사를 해보시고 심방세동이 진단될 경우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 뇌졸중을 예방하고 심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적절한 약물 및 시술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 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